봄꽃이 만개하면서 전남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린 남해안에선 판로가 막힌 어민들을 돕기 위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휴일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튤립부터 새하얀 목련까지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5천 명 넘는 나들이객들이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정원을 찾았습니다. 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전남에는 하루 종일 상춘객들이 북적였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봄바람을 쐬며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달래봅니다. 전쟁지역이라는 생각에 답답함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좋고 사람들도 보니까 또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이러니까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여수공간 16연도교 입구에는 차 안에서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모둠의 판매점이 마련됐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인 판매 방식에 좋은 취지까지 더해지면서 수산물을 사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이틀 동안 2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양식어가의 도움이 무엇이 좀 필요하겠는가라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좀 대민 접촉도 좀 덜하는 이런 그 드라이브스루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서 지금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껏 봄을 즐길 순 없지만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온정은 봄의 따스한 만큼 우리 곁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